떠오르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익선동을 새롭게 선보입니다. 그 옛날 음침하고 어둡던 종로, 썬데이 서울 안에 유명했던 피극장은 전부 어디로? 내 친구, 내 연인, 내 가족들과 함께 거닐어요. 힙한 한옥에서 차 한잔 데이트를. 야, 진짜 많이 변했다. 익선동 사람 많은가? 예전엔 우리밖에 없었는데. 나는 옛날 우리끼리 밤새 술 마시고 놀 때 그때가 제일 생각나더라. 공간들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같이 지워지고 또 밀려나는 것 같아. 그래, 외국처럼 밝은 거를 빠고 있고 어디 있어도 자연스러워.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됐고, 술이나 마시자.